빈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 관련 소식입니다. 이 DNA 검사에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여성이 친모로 드러났죠. 이 여성이 강하게 부정했고 재차 DNA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드러낸 여성은 계속해서 자신은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관련 의혹은 풀지 못한 채 시신 유기 혐의만 추가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빈재 기자입니다. 경찰은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친모 A씨에게 시신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방치된 채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다음날 남편에게만 알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나 남편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숨진 아기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라는 것을 밝혀낸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친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A씨 주변 남성들에 대한 DNA 검사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A씨가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딸이 낳았다는 아이의 행방과 공범 여부 등 나머지 의혹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A를 낳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데. 다른 아이는 어디? 경찰이 A씨의 자백에만 의존하다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NA 검사 결과만 가지고 자백하기를 설득하는 정도로는 지금 의문점을 현재로서는 풀기가 무지하게 어려워 보여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